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68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부터는요, 양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양보. 그러니까 양보를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가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양보하면은 떠오르는 접속사가 뭐가 있습니까? although가 있죠, although. 그쵸? although가 있고, 그리고 though도 있죠, though. though도 있고, 그리고 또 even though도 있죠. even though가 있고, 그리고 even if도 있죠? 예, even if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문법 문제들을 상당히 좀 많이 풀어 보았는데, 그 문법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even although가 맞냐 틀리냐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even although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죠. 예. 그래서 even though여야 됩니다. 양보를 이끄는 접속사는. 아무튼 얘네들이 나오면은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although가 이끄는 이 절, 얘가 바로 양보절로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 기본적인 접속사 말고도 여러분, if나 when 같은 경우도 이게 양보의 접속사로 사용이 됩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중의 문법책에서는 가르쳐 주진 않지만,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if와 when이 양보절로 쓰일 때의 예문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if와 when이 종종 왕왕 이런 것들로 양보절로 쓰인 것들은 저는 원서를 읽다가 발견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if나 when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as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as 앞에 보어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형용사나 또는 부사나 또는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뒤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명사가 앞에 나갈 때 얘가 무관사 명사예요. 무관사. 관사가 안 붙습니다. 아무튼 얘도 양보절로 쓰입니다. 물론 이 as라는 접속사를 이러한 형식으로 쓸때 양보절뿐만 아니라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기도 해요. 원인과 이유. 그래서 뭐뭐 때문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보절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예, 요 정도 알아두시고 또 예문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even if it should rain이죠. 예, 비가 올지라도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만약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 start 할 거다,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나와 있죠? 자, as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이 풀이 is 뒤에 있었던 게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가 가난할지라도 그는 어떻다? 언제나 행복하다. 그쵸? 양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도요. even if 또 나왔죠? even if you say against him. 너가, 그쵸?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했을지라도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조금 별표해 줄게요. 예, if가 여기에서는 조건으로서 만약 뭐뭐 한다면이 아니에요. 만약에 너가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쵸? 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좋은 친구다. 그쵸? 우리는 좋은 친구를 이제 갖는다 정도가, 예, 우리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부자가 아닌데도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을 좀 보시면은요, 이거는 양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much as I felt sorry for him이에요. 양보절이 맞군요, 이거. 그쵸? 내가 느꼈죠? 근데 아주 sorry for him. 그에게 아주 가여움을 느낀 거죠. 그쵸? 그런데 많이 느꼈다는 거죠. 자, 내가 많이 그에게 아주 이 가여운 감정을 느끼기는 했지만 I could not help him. 나는 그를 돕지 않을 거다. 그쵸? 서로 반대되니까 양보가 맞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보시면은 coward as he was 예요. 자, 여기 관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는?
이게 원래 was 뒤에 있었던 거죠? 예,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was 뒤에 있을 때는 이게 부정관사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그리고 양보절로 쓸 때는 여기에 뭐가 된다? 관사를 쓰지 않고 무관사 명사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가 겁쟁이 이었지만이 되겠죠. 겁쟁이였지만 그는 could not bear,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한 모욕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 일단 이 bear은 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7번 예문입니다. 자, tired as he was예요. 자, 그가 피곤했지만, 그렇죠? 피곤했지만 피곤했을지라도 he went on working. 그는 계속해서 일을 했다 이 얘기죠. 자, 그다음에 요 8번을 묶어줘야 돼요. 8번이랑 9번. 자, 얘는요, 양보가 아닙니다. as가 이렇게 있고 앞에 형용사가 튀어나갔는데도 얘는 양보가 아니라 이유나 원인이에요. 뭐뭐 했기 때문에가 됩니다. 자, 해석하시면, 자, 그가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 일하기를 멈췄다. 되셨습니까? 예, 이거 양보절 아니죠? 원인과 이유죠? 밑에도요. 그가 늙었기 때문에, 늙었다 그러면 좀, 그렇고, 나이가 많았다고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he is not equal to the work죠? 자, equal이 이게요. 무슨 뜻이 있냐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이란 뜻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to가 붙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예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이거는 as가 아니라 이렇게 도우죠, 도우. 그쵸? 예. 이 도우가 이끄는 이 양보절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녀가 젊기는 했지만, 그쵸? 예, 나이가 어렸다는 얘기죠. 젊기는 했지만, she has much sense예요. 아주 많은 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센스가 무슨 뜻이 있어요? 감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분별이라는 뜻도 있고, 지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 정도 하시고, 우리 좀긴 문장을 통해서 또 배운 것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science죠. 과학이라는 것이, 그쵸? has often been called죠. 종종 불려져 왔다가 되겠죠. 뭐라고 불려져 왔어요? a way of thinking이죠. way of thinking은 뭐예요? 사고방식이죠. 과학이 사고방식이라고 종종 불려져 왔대요. 자, even if 나왔습니다. 양보 접속사. 자, 비록 너가 결코 과학자는 아닐지라도, you will sometimes need to think예요. 너는 때때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쵸? 근데 think through죠. think through니까. think through는 무슨 뜻이에요? 충분히 생각하다죠. 충분히 생각하다. 뭐를요? 그 일들을, 그것들을, 그죠? 것들을, 일들을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네, 바로 decide on, 결정하기 위해서. 뭘 결정해요? Some plan of action, 어떤 행동 계획이죠. 어떤 행동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쵸? 과학자는 아닐지라도. 자, 2번입니다. 너의 경험이죠. 근데 어떤 경험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자, as 그 접속사가 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갔죠. 그래서 양보절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너의 경험, 바로 이때 이 있은 경험을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귀중하긴 하지만 귀중할지라도 너의 경험이 단순히 뭐예요? 경험이죠. 어떤 경험? 하나의 개인의 경험이야. 그렇죠? 예. 그러나 책에서 너는 May find예요. 발견하게 될 거죠. 경험을 발견하는데 어떤 경험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 남녀죠, 남녀. 수천 명의 남녀의 경험들을 발견하게 될 거죠. 그쵸? 이게 목적어네요. 그죠? 더, 그 수천 명의 사람, 남녀의 경험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누구보다? 너 자신보다. Find 목적어, wiser, 목적 보어의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In reading이죠. 독서할 때, 그렇죠? 우리가 in ing는 많이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in ing는 많이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뭐 함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뭐 할 때예요. 예, 요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in ing가 뭐뭐 할 때로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뭐뭐 하면서 정도. 자, 여기서는 뭐뭐 할때 정도가 되겠죠? 예, 독서할 때 우리는 뭐예요? must look for. 그렇죠? 예, 이 찾아야 한다는 거죠. 뭘 찾아요? improvement를 찾아야 되죠. 이게 뭐예요? 향상이고 발전이죠. 뭐보다 오히려? 자, later than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항상 X표를 쳐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more than이 있고요. 자, more than이 있고, 그리고 rather than이 있죠. 이 차이점은 뭐냐면, A more than B는요, B보다 좀더 많이 A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그라미, 얘는 세모의 느낌인데, 그런데 A rather than B는요, 얘는 B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A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B보다 오히려 A니까. 그러니까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향상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독서할 때. 성장을 위해서 읽는 거죠. 저는 진짜 책 읽기를, 어뮤즈먼트를 위해서 책 읽는 거는 이해가 안 돼. 아, 진짜 제일 시간 아까운 게 저는 진짜 뭐 고전소설이나 문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소설이 아니라 진짜 정말 오락거리 소설 읽는 게 정말 저는 시간이 아까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예, 주로 인문학 책을 좀 읽지. 자, 아무튼. 자, light. Entertaining books죠. 가벼운이에요, light. 가벼운 그런 어떤 즐거움을 주는 책들이 아, 그 좋대요. 그쵸? 예, 그들의 방식에 있어서는 좋대요. 그렇지만 그 책들은 뭐와 같다? 슈거와 같대, 슈거. 설탕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s 구문이 나왔죠. 자, 이 설탕이 어때요? 설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 중요할지라도 뭐만큼 음식의 어떤 아티클 품목이죠. 설탕이 음식의 아티클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 중요할지라도죠. 죄송합니다. as는 뭐뭐일지라도죠. 예, 음식의 어떤 품목으로서 예, 설탕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할지라도 cannot live upon이시죠. live upon은 뭐뭐를 먹고 살다죠. 그 설탕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자, 4번입니다. Some people들이, 몇몇 사람들이 cling to 한대요. cling to는 뭐예요? 고수하다죠. 예, 고수하다. 자, 뭘 고수합니까? 아이디어, 생각인데 어떤 생각? 동격이죠? 책을 읽는 것이 is in itself,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활동이다. 뭐보다? TV를 보는 것보다. 그쵸? 또는 To talk to your neighbor. 너의 이웃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쵸? 예, 어디 너머로? 그 정원의 울타리를 넘어서가 되겠죠. 그쵸? 예, 정원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것. 그쵸? 예. 혹은 아까 전에 말했던 TV 보는 거. 그죠? TV 보는 것과 그리고 울타리 넘어서 이웃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책을 읽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몇몇 사람들이 고집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보절이 나왔죠. 예, 이러한 생각이 예,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그쵸? 이러한 생각이 예,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would be unwise예요. unwise는 무슨 뜻입니까? 아, 이게 이제 그좀 현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뭐 하는 것이? 진주어가 여기 나오네요. To laugh at it. 그것을 too scornfully. 너무 경멸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예, 이 비웃고 놀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 같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뭐요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